어쨌든 그래서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해해. 어? 스루바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 그니까 아, 죄송합니다. 양해해. 꼴루. 아 반갑습니다. 아 제가 오늘 한 5시쯤 운동에 도착을 했어. 운동을 한 1시간 반 하고 또 근육을 찢어놔서 뭘 먹어야 된대. 근육을 채워줘야 된대. 그래서 밥을 먹고 이제 집 갈 준비를 딱 하려 하는데 선생님이 자 이제 밥 먹고 왔으니까 2차 갑시다. 2차 했어. 지금 진짜 뒤질 것 같아요. 진짜로 헬스가 이제 9시에 문을 닫아야 돼서 아마 9시에 끝났나? 9시에 끝나고 또 단백질 또 보충하래. 또 돌아버릴 것 같아 아주. 그래서 보충을 하러 노돌리 집에 갔어. 밥 두 공기 먹어야 되는데 너의 몸은 탄수화물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밥만 먹나요? 오리고기를 시켰어. 2차 먹 뒤지는 줄 알았어. 밥만 먹고 집에 옵니까? 또 기본적인 대화를 하죠. 그러다 보니 시간이 이렇게 된 거야. 1시 정도에 내가 아 이제 저 방송을 해야 돼서 가보겠습니다. 운전하고 오는데 타이어가 빵꾸가 났네. 팔 보여달라고요? 아 뭘 며칠 했다고 팔을. 팔 뭐 없습니다 진짜로. 아 어깨는 안 늘어났어요. 어깨에는 옷이 핏이 이쁜 거야. 제 신상입니다. 아직 안 나왔는데 샘플 촬영을 어제 끝냈고 최초 공개입니다. 핏은 대충 이 정도 되고요. 남자 거예요 이건. 여튼 그래서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해해. 어? 스루바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 그니까 아, 죄송합니다. 양해해. 저 근데 놀라운 게 핸드폰이 3개예요. 제 핸드폰 컬렉션 자랑 좀 해도 될까요? 저 3,4를 쓰는 남자거든요? iPhone 12 Pro, Galaxy S20 그리고 이번에 LG에서 받았어요. LG에서 받았는데 이게 준비 신기하다니까 진짜로? 말이에요 여러분! 3개 쓰고 있습니다. 좀 멋있나요? 근데 이게 준비 신기해요. 보여드릴게요. 광고 아닙니다. 광고는 아니죠. 네, 공짜로 받은 거니까. 제 생방송이 있죠? 생방 누르고 뭐야? 제 생방송이 있죠? 생방 아니, 누르고 조용히 뭐야? 조용히 해보세요. 제 생방송이 있죠? 자 이거를 이렇게 밀어. 조용히 해보세요. 그럼 이렇게 돼. 개신기해. 이거를 이렇게 밀어. 조용히 해보세요. 그럼 이렇게 돼. 개신기해. 뭐야? 이름 여기서 카톡이 아이 시끄러이 개새끼 누구야? 아이 시끄러이 개새끼 아이 시끄러이 아이 시 이 3,4 중에 저는 힙한 사람이에요. 아이폰의 그 사진 감성을 좋아합니다. 이러면 무조건 아이폰 써야 돼. 감성은 아이폰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편하게 살고 싶다? 삼성 써야 됩니다. 한번 삼성페이에 빠지잖아? 지갑이 어디 있는지도 기억이 안 나. 그리고 삼성은 좋은 게 분할 스크린. 카톡 여기다 띄울 수 있고 유튜브 볼 수 있고 멀티 스크린 편합니다. 삼성페이 멀티 스크린. 삼성페이 단점 지갑 자랑 못함. 그리고 이제 LG의 장점. 솔직히 받고 아직 안 써봤어. 몰라 장점이. 근데 폰이 제일 간지가 난다. 아! 만약에 자취를 하는데 냉장고가 LG다? 이걸로 컨트롤 할 수가 있습니다. LG 가전 이걸로 컨트롤 돼요. 근데 마찬가지로 삼성 거면 삼성 폰으로 컨트롤 되죠? 아이폰? 뭐 없죠? 고알루! 반갑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온 큐리얼 과주비입니다. 저는 오랜만에 재원이를 만나러 갔습니다. 재원이도 바쁘고 저도 요즘 바빠서 굉장히 오랜만에 재원이 집에 놀러 갔는데요. 놀랍게도 제가 일주일째 유튜브를 찍고 싶어서 찾던 게 있었습니다. 개 궁금했어 진짜로. 아 이게 개 유행 안 되네요. 저는 여러분 제 영상 옛날부터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과자, 젤리 굳이 찾아 먹지 않습니다. 그거 먹을 바에 밥 먹지. 가성비가 아쉬워. 그래서 과자가 유행한 적이 있었나 하고 찾아보니까 허니버터칩 레전드로 유행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허니버터칩이 거의 중고나라에서 만원까지 올라갔다 했는데 요즘 하도 인싸들 인스타그램을 염탐하다가
이게 너무 올라오는 거야. 이 꼬북칩 주제. 얼마야 걔 같은 거? 뭐 천 얼마 하겠죠? 천 얼마짜리가 못 구하는 거야. 이게 대체 뭐가 맛있을까? 구할 수가 없어 진짜로.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쿠팡에 쳐봤다. 이게 얼마인지? 하나에 5,100원이야. 말이 돼? 배송이 4일 후에 와. 과자 하나 처먹으려면 5,100원을 주고 4일을 기다려야 돼. 이게 그렇게 맛있나? 궁금해서 오늘 가져왔습니다. 일단 여기 뒤에 보시면 칩 무게가 무거워졌어요. 개소리죠? 제가 늘 말하는 거예요. 소비자들 이런 거 신경 줏도 안 써요. 어? 미친! 와! 원래 꼬부칩은 30g이었는데 35g이 됐어. 와 개무거워. 안 이러죠? 달콤한 초콜릿을 바르고 슈거 토핑을 솔솔 뿌려 진하고 풍부한 초코 트러스의 맛이 탄생되었다 라고 합니다. 뜯기 전에 봉지의 크기 한 이 정도 됩니다. 80g이네요 432칼로리? 먹어보겠습니다. 오! 냄새는 좋아. 이렇게 생겼습니다. 초콜릿 위에 뭐 아까 제가 설명한 슈거 모시기가 있죠? 이 맛 어디서 먹어봤다. 제가 어렸을 때 먹던 과자가 있거든요? 스펀지밥 대가리처럼 생겼어. 이거 아시는 사람 있을 거야. 미국 과자입니다. 이렇게 뚫려있는데 여기는 그 설탕이 뿌려져 있거든요? 약간 에이스 비슷하게 생긴. 근데 에이스인데 초코 맛이 있어요. 약간 잭스 초코에 설탕을 뿌려놓은 맛이야. 이현재님 멤버십 가입 환영합니다. 팔로우. 잭스 초코는 먹으면 초코 맛이 없잖아요. 이건 초코 맛이 좀 강해. 은근. 근데 몇몇 개 이 가운데에 초콜릿이 박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은근 먹을만해. 꼬북칩 특 식감이 좋아. 내가 뭘 부숴 먹는 것 같아. ASMR. 왜 유행일까 이런 과자가? 맛있는 건 맛있어. 근데 특별하게 맛있지 않아. 특이해 되게 사람들 심리가. 남들이 다 사서 한 번은 사보고 싶은데 못 사. 미치는 거야. 아니 저 새끼도 이걸 먹는데 내가 못 먹어? 이러다 보니까 오리온에선 뭐? 사람들이 이거에 미쳐 날뛴다고? 물량 없는 척해. 이거를 제가 사면서 허니버터칩을 되게 많이 찾아봤어 구글에. 근데 실제로 편의점 알바들이 있는데 없는 척을 개많이 했대. 왜냐? 맨날 그 편의점에 오게 하려고. 와서 없잖아? 다른 거 사가서 나가니까. 소비자 입장에선 빡치지만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선 굉장히 똑똑한 거죠. 군중 심리라는 게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계속 생각날 것 같아. 달달하니 맛에 대해서 뭐라 한 거 전혀 없어요. 하지만 과자라는 건 싸게 모두가 맛볼 수 있는 국민 스낵이잖아요. 국민 스낵. 안 줍시다 좀. 양도 나쁘지 않아 솔직히. 아니면 이게 4겹이라서 양이 많다고 느낄 수 있는데 화나지 않아 정가에 샀다면. 하지만 5,100원에 샀다면 존나 아껴 먹을 것 같아. 여튼 오늘 SNS에서 유행하는 꼬북칩 초코 트러스 맛 먹어봤습니다. 평범하고요. 진짜 궁금하다면 5,100원 주고 사드시진 마시고 유행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유행 끝날 때 먹잖아? 허무할걸?
그리고 사재기 하시는 분들 저렇게 비싸게 팔지 마십시오. 괜히 오리온이 욕먹어. 오리온의 죄는 하나밖에 없어. 과자를 잘 만든 죄, 과자를 맛있게 만든 죄. 근데 오리온이 욕 다 처먹고 있죠? 그런 짓 하지 마십시오. 여튼 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고북칩 유행하는 거 먹어봤고요. 또 신메뉴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꽈바.